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경상도식 참숭어 마케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한 10,000원 정도 하는데 반값에서 5,000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. 뭐 경상도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설명은 자세하게 되어 있진 않고 부일이라 거제 수협 수산물에서 해서 판매되는 제품이고요. 물론 영양성분 같은 건 없죠. 생화사비하고 가사비 저기 간장 들어가 있고요. 자, 뭐 저기 참숭어 같은 경우는 뭐 밀치회, 뭐 가숭어라고도 한다고 그러는데 겨울이 제철이라고 그러는데 겨울이 뭐 슬쩍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양이 많지는 않긴 한데 자 뜯어서 주시게 되면 자 안쪽에 자 덮개가 들은 거야? 따로 들어가 있는 거야? 덮개가 들어가 있구나. 자, 요렇게, 자, 마크해가지고 딱 쓸어 놓은 거 있고요. 요거 뭐야? 와사비 들어가 있고, 간장 들어가 있어서. 자, 요쪽에, 양쪽에다 해서 그냥 바로 드실 수 있겠네요. 그냥 하나 먹어보자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. 부드럽고요. 예, 어느 정도 쫄깃함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. 술 한잔 먹기 딱 좋겠다. 자, 생화사비랑, 자, 간장이랑 해서 먹어볼 텐데, 10,000원이라고 치기에는 좀 양이, 예,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그, 반값, 5,000원 정도 하게 되면 진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으로 아마 그냥, 금방 팔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3개 사갖고 왔습니다. 3개 사갖고 와서, 요건 하나 제가 먹을 거고, 하나는 우리 연서가 먹을 거고,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또 내일 또 술안주로 드시라고, 또 싼 맛이니까 5,000원이면 괜찮잖아요. 물론, 이거 전통시장이나 뭐 저기 수산시장 같은 데 가시게 되면 또 싸게 팔 거예요. 자, 마케라고 그래가지고, 뭐 새꼬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잔뼈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.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쫄깃하면서도 살짝 아이고 간장이 쪽으로 흘렀어. 고소한 느낌도 나고 맛은 괜찮다. 네, 맛은 괜찮아서 이 정도면 뭐 혼자서 뭐 둘이서 먹기엔 좀 그러겠다. 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꽤 괜찮다. 10,000원이니까 솔직히 좀 이거 10,000원 치고는 좀 너무 뼈가 조금씩 있는 것도 있구나. 이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손질 잘 되어 있고요. 얇게 썰어가지고 좀 두껍게 쓰는 뭐 그런 회보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없긴 하네요. 저도 좀 두껍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먹어보니까 또 얇은 것도 괜찮네. 마케로 나온 게. 자, 뭐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런 것들 저녁에 세일 많이 하죠. 저녁에 가다 보면 재밌는 거 많죠. 별의별 것들 많아요. 저 오늘도 사갖고 오는데 그 뭐지? 한 10개까지는 아니고 7-8개 샀는데 저기 하나 빼고 다 50%야 그 계산하는 아줌마도 아이 얘 뭐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반값도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게 많은데 뭐 굳이 정상가를 삽니까? 예, 요즘 저녁에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고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배운 지 한 일주일 됐나? 일주일 배웠는데 이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니까 담비스 부두에 소개할 게 막 쌓입니다. 네. 예전에는 자전거나 킥보드 타고 이마트 정도까지 밖에 못 갔는데 이제는 뭐 스타필드도 가고 이케아도 가고 아 내일 또 이케아 놀러 가야겠다. 자, 하여튼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좀 음식 같은 경우도 저도 다양하게 먹다 보면 뭐 제가 뭐 먹다가 무슨 뭐 그렇다고 완전 뭐 전문가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 참 음식은 참 많고도 많구나. 맨날 뭐 많이 올 때는 하루에 6개씩 맨날 올려도 계속 쏟아나오는 신제품도 있고 예. 또 이렇게 많이 알면 또 그만큼 또 보이는 것 같아요. 그 유홍준 씨의 그 뭐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. 자, 하여튼 여러분들도 맨날 먹는 거 똑같은 것만 드시지 마시고 골고루 맛있게 드셔보시고 저녁에 이마트 같은 데 가셔서 할인된 것도 한번 골고루 맛있게 드셔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들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맛있겠죠? 우리 연선 더 맛있게 먹을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